열무김치 만들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열무김치입니다. 열무는 한단약 2kg, 쪽파 한 300g 정도, 천일염은 한200 내지 300g 정도. 그 다음에 메밀가루풀을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메밀가루와 다시마, 물, 새우젓, 멸치 액젓, 설탕, 청양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매실, 원액 등. 열무는 깨끗이 다듬어서 7cm 길이로 썰어서 물에 살살 두번 정도 씻어 건진 후 반드시 천일염으로 절여둡니다. 실파 또한 다듬어서 씻어서 7cm 길이 정도 잘라서 물기를 제거해 놓습니다. 또한 다시마 물로 풀을 끓이기 위해서 다시마를 찬물에 넣어서 끓어오르는 바로 끄고 다시마는 건져내고 그 물을 식힌 다음 팬에 다시마 물을 넣고 메밀가루 넣어서 거품기로 저으면서 풀을 씁니다. 절여진 열무를 건지면서 절였던 물을 약 200ml 정도 담아 놓습니다. 볼에 양념 재료와 절였던 물을 약 200ml 모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섞어진 양념에 절인 열무와 파를 넣고 살살 섞어줍니다. 막 저으면 안 되는 것이 풋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살 섞어만 줍니다. 담아서 20 정도 상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익은 냄새가 나면 냉장실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바로 먹어도 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해요? 아, 이제 봄이 돼서 입맛이 없어서 열무김치 아, 그 열무김치 담으려고 다듬고 있구만요. 그 뿌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반씩 자르는 거예요, 4분의 1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끝에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거 그거를 잘 파헤쳐야지 식은 걸려서 흙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았는데 이제 잘 헹궈서 이물질이 없게 해야겠죠? 여기 머리 건너 쪽에 흙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씻어줘야 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번 씻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깔끔해야 되니까. 이렇게 심한 거. 이것만 씻은다. 이거 왜 자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냥 원래 있다고 자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뚫리면 양념도 잘 되니까. 나도 좀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해봐야 이 사람 쓸다니까 소금에 지금 절여보겠습니다. 절여놔야지 이 되니까 천일염으로 반드시 붉은 소금을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서 절이는 겁니다. 이제 그 열무김치에 담기 위해서 풀을 쓴다고요? 여기 한500 정도 물을 미리 끓여놔가지고 거기에 다시마를 한 30분 정도 담가놨어요. 이걸 이제 꺼내서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메밀가루로 이렇게 이제 풀 쓰려고요. 이제 다 끓어서 약간 되직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절여졌네.
8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약 7, 8cm면 듬성듬성 숙여 넣으면 됩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거기다 액젓을 넣어서 풀면 되지. 아까 그 물 여기 떨어진 그 자기 소금물 있죠. 맨 마지막에 헹군 물 있죠. 아까 초파 썰은 거 담으세요. 담기만 하면 되네. 수고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열무김치였습니다. 열무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의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으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열무는 자연광장 효과가 뛰어나서 무더운 여름철 지치기 쉬운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땀으로 배출한 무기질과 수분을 공급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기력을 회복합니다. 열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암 유발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세포의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열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 베타카로틴 성분이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보호해주며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 눈 관련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열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 성분이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고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열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하므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 등을 예방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열무 100g당 11칼로리로 대표적인 저열량 식품이요.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가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